다음 소식입니다. 피습 사흘 만에 배현진 의원이 퇴원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공포감을 전하며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오쯤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통증과 어지럼증이 심했던 만큼 절대적 안정이 우선으로 전해집니다. 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며 끔찍한 일을 국민 누구나 무력하게 당할 수 있겠다는 걸 실감했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가족 등과 함께 지내며 통원 치료를 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회복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초 복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습격범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메시지와 SNS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집니다. 범행 며칠 전, 또 범행 90분 전 현장을 살핀 정황이 있어 연예인을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에 사실 여부를 따지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경복궁 낙서무방범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갑을 던진 인물인지 또 정치 집회에 참석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배 의원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 면밀한 수사 뒤 결과에 따른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